기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설명드릴 거는 절세의 중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급 기술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중급 기술은 이제 요약을 하면 크게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익의 발생 시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납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발생 시점을 조정을 해서 내가 내는 세금을 조율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인데, 납세 의무자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분산을 해서 세금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시점을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이제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적으면 적은 세율로 내고 금액이 많으면 많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이익세의 대표적인 것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즉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입니다. 이익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부터 1억 5천까지는 35%,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증가를 하여서 이제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의 높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 같은 걸 해서 이제 이렇게 누진세율을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꼭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이,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6%인데 1201만 원부터는 15%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신데, 뭐 당연히 세법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1201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금을 내서 72만 원을 내는 거고, 1200만 원을 넘어간 만 원에 대해서만 15%를 곱해서 이제 그러면 1500원이 더 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72만 1500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이제 1200만 원까지는 6%를 곱하고 1200부터 4600까지를 하면 34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는 15%를 곱하고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를 하면 4200만 원. 거기에는 24%를 곱하고 8800만 원부터 1억, 그러니까 거기 1200만 원에 대해서는 35%를 곱하는 방식으로 세금 금액을 계산을 해서 특정 구간에는 같은 세율을 부과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누진세율 체계인데요. 그리고 이런 이익세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벌어들인 것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12월 31일 날 1000만 원을 번 걸로 한게 아니라 1월 1일 날번 걸로 하면, 올해 소득에서는 1000만 원이 줄어든 거고요. 내년에 1000만 원을 더번 걸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누진 체계와 요 기간 체계를 합쳐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 내가 돈을 벌어들였다고 인식하는 시점을 내가 원할 때 조율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어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이득이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다시 평균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올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많은 부분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올해도 조금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수 있고, 내년에도 이제 조금은, 그러니까 내년에 소득이 적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올해 소득이 많아가지고 높은 세율을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해보면, 보통은 해보면 1월, 2월, 3월에 있는 소득을 내년으로 넘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월, 11월, 12월 정도에 일어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이제 거래처들과 협의를 해서 요 시점을 조율하는 경우들은 매우 흔히 있는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9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했고, 12월에 2천만 원의 소득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12월에 버는 것 중에서 1천만 원만 인식을 하고 내년 1월로
내년 1월로 1천만 원을 이월시키게 되면 지금 1억의 세율이, 1억의 종합소득 세율이 얼마냐 하면 35%입니다. 예, 그래서 1천만 원을 올해 인식을 하면 3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년으로 넘기게 되면 올해 350만 원의 세금을 세이브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1천만 원의 인식 시점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넘기는 것만으로도 38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뭐 물론 내가 버는 돈이 올해 10억이라고 하면 이게 45% 더 나가서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9.5%가 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 500만 원의 세금을 세이브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일정하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특별히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발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만약에 1억 원짜리 그 부동산을 사서 갖고 있다가 5억 원에 팔게 되는데 올해 다 인식을 하게 되면 나는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요 시점을 다 절반은 올해 안에 양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에 양도를 하는 걸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올해 2억의 세금을 내고 내년에 2억의 세금을 낼 수 있고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처럼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금액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쪽에서 뭐 손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는 쪽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떡하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는 쪽은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사는 쪽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고정세율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냥 서류가 두 개 만들어지고 자기가 일을 두 번 해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매도인 측에서 즉 나 입장에서 유리해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관련 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면 내가 절세하는 금액에 비해서 아주 소액만 부담을 하고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두 번째 방법이 가능한 이유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득을 납세의무자 한 명이 보게 되면 높은 구간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득을 두 명이 나눠서 보게 되면 절반으로 나누어서 낮은 세율의 구간에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이득금액이 클수록 거래금액이 클수록 납세 의무자를 여러 명으로 분산하게 되면 이 역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크게 나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시중에 흔히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이 원리를 이용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5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도했는데 양도세율이 양도차익 2억 원까지는 20%, 2억 원부터 5억 원까지는 30%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그 해당 아파트가 남편 명의 혹은 아내 명의로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양도차익이 10억 빼기 5억이기 때문에 5억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2억 원까지는 20%, 4천만 원이 되고요. 2억 원부터 5억 원까지는 인 3억 원에 대해서 30%를 적용하면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갖고 있을 때는 합쳐서 1억 3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 그래서 남편이 50%, 아내가 50%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양도차익이 한 명당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합쳐서 5억 원이 되는 거죠. 2억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2억 원까지는 양도세율이 20%, 그럼 4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30%를 적용하면 5,500만 원이 됩니다. 총 합쳐서. 그래서
한 명당 5,500만 원이라서 두 명을 곱해 보더라도 1억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명의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 요 차이 때문에 2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명의가 분산되어서 납세 의무자가 분산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6억 원보다 많은 사람들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보시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치면 나 혼자 갖고 있으면 6억 원을 넘어가는 부분이 4억 원만큼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5억 원, 제 아내가 5억 원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과세 기준 금액인 6억 원에 두 명 다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둘 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부동산의 명의가 분산되어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뭐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재테크의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이제 얘기들을 흔히 하시는데 이제 납세 의무자를 분산하는 것을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납세 의무자를 분산하는 비용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든 어떤 재산에 소유자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의 근원은 뭐냐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가 이런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 제도, 법제도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유권을 변동하거나 했을 때 그때마다 이 국가 시스템을 이용한 비용을 납부를 해라 라는 것이 이런 거래 관련 세금의 그 발생 근원입니다. 따라서 한 명이 갖고 있던 부동산의 명의를 두 명으로 바꾸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에서 좋다는데요. 좋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시더라도 한 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면 결국은 한 명이 절반에 대해서 부부의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혹은 양도를 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취득하는 쪽, 재산이 없다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생기는 쪽은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공동명의로 해서 아끼는 효과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한 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증여세라든지 양도소득세 혹은 취득세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 명이 갖고 있는 것을 분산하는 것은 사실은 납세 의무자 분산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고요. 취득을 할 때 애시당초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간다거나 하면 명의 분산 효과를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 공동명의 말고 다른 경우는 없느냐? 이 명의 분산 비용이 반드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활용하기가 어려운 방법이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명의 분산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그런 혜택들을 보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 분산 효과가 생각보다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효과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상가 명의를 갖고 있고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임대료 들어오는 거에서 관리비 쓰는 거를 빼고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율은 앞에서 살펴보셨지만 6%로부터 45%까지.
그리고 건물이 있는 정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시면 이제 그 세금을 납부하시는데 이제 많은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건물이 있으면 자녀 명의로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명의로 된 법인이 이 건물을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관리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그 자녀 명의로 된 회사에다가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관리비만큼 이제 이익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요. 자녀 회사는 관리비만큼 이익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 여기서 줄고 저기서 느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개인 소득세는 30% 정도로 매우 높은 반면에 법인 세율은 10%에서 20%,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 15%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개인 명의의 소득보다는 자녀 명의 회사의 법인 소득이 훨씬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부모님 소유인데 이 건물의 명의 분산을 소유권을 분산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자녀 법인이 건물에 필요한 관련 용역들을 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아서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덤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속 그 돈을 모으고 계시면 나중에 높은 상속세를 내고 이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그 용역 거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부가 이전되는 효과도 생기고 그리고 이때 내는 세금은 법인세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상속세 혹은 뭐 다른 세금으로 해서 50% 가까이 내는 세금을 많이 줄이면서 자녀들에게 부를 승계하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이제 7.1 공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이제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등을 하면서 그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납세 의무자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자 혹은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잘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여러 명으로 분산하여서 6억 원 밑으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각 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6억 원 밑으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소유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위탁자라고 했습니다. 소유자인 경우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데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유권을 분산시켰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증여를 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양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증여를 했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될 것이고 양도를 하게 되면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세율은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한 뭐 10년치의 종합부동산세를 합쳐도 이 두 개 금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다른 하나의 납세 의무자. 그게 뭐냐 하면 위탁자입니다. 이제 위탁자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어려운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별 거는 아니고요. 그냥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하시거나 뭐 투자 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보시긴 아실 수도 있는데, 신탁이라는 것이 뭐 별 게 아니라 어떤 재산의 법률상 소유권을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깁니다. 대신 포괄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넘기는 목적을 딱 정해서 넘기는 겁니다. 이 재산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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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를 해서 생기는 이득은 누구누구에게 주어라 라는 조건으로 법률상 소유권을 어떤 사람에게 넘기고요. 그러면 원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은요? 이 부동산을 활용해서 생기는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자리가 수익자거든요. 수익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거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신탁의 수익권을 갖고 있으나 내가 누리는 경제적 이득은 똑같고요. 다만 법률상 소유권만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 넘어가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편하게 이 재산관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은 올리는 제도가 신탁제도입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을 이렇게 신탁을 맡기게 되면, 어느 수탁자를 정해서 신탁을 맡기게 되면 내가 위탁자가 되면서 동시에 수익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탁자 자리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위탁자 자리를 집이 없는, 그러니까 주택 개수가 적은 사람들에게 분산할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를 이전하거나 신탁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 행위를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신탁을 맡기는 것과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데는 사실상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몇만 원에 불과해서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합부동산세의 절감을 위해서 소유권이 아니라 위탁자의 지위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납세 의무자를 분산시키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누진과세라는 원리, 그 다음에 시간과세, 기간과세, 특정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제 이어서 고급 기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